안녕하세요. 가와사키 리터급 바이크 최강자 테날 들어왔습니다. 2021년 모델. 영상에 보시는 녹색 컬러는 2695만원, 거기 옆에 있는 블랙은 2662만원. 세대교체를 하고 나왔어요. 라이트 쪽의 카울도 확 바뀌었고요. 계기판도 바뀌고 전자 장비 중에 하나가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들어갔고 윙카 스위치 쪽에 비상등 스위치 하나 추가, 비상등 깜빡이죠, 버튼 하나 추가. 여기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들어있고 비상등 스위치 들어있고 전자식 서스펜션이 아닌 올린지 댐퍼, 전자식 올린지 댐퍼 들어가 있고요. 브렘보 마사 실린더 껴있고 아래쪽에는 브렘보 캘리퍼 껴져 있죠. 브렘보 캘리퍼. 그리고 전면 카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투박하게 생겼나요? 하여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디에이터 밑에 쪽에 보시면 오일 쿨러를 달고 나왔어요. 처음에 이제 20년 전에 이때 이제 나온 차들이 오일 쿨러를 달았는데요, 냉각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달고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밑에가 오일쿨러, 위에가 라디에이터입니다. 이쪽에 한방 먹으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죠. 뭐라도 때려서 세면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쇼바는 이제 쇼바체 그대로 썼고 이제 포인트가 이제 가스 쇼바가 쇼바 색깔이 이제 레드고요. 그 다음에 브렘보 캘리퍼 이렇게 들어갔고, 계기판은 TFT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전원을 제가 물려놨어요. 배터리를 연결 아니고 전원을 물려놨고, 키 전원 넣었을 때 여기 보시면은 흰색 불이 들어와요. 요거는 아마 그 인디게이터 쪽에 뭐 표시등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이 이제 H2SX 시리즈나 닌자천 XX처럼 TFT 계기판으로 바뀌었어요. 깜빡이는 윙카에 그대로 달려있습니다. LED 깜빡이 귀엽죠? LED 깜빡이. 테날 윙카가 앞쪽에 카울이 아니고 위쪽에 이제 거울 쪽에 미러 쪽에 달려있어요. 넘어지면 꽤 비쌉니다. 뒤쪽도 LED 깜빡이. 뒤쪽도 LED 깜빡이. 예. 머플러는 기존의 거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봤는데 원가 절감을 한 게 몇 군데 있습니다. 뒤쪽에 마스터 실린더 이쪽에 보시면은 원래는 또 둥근 형상의 마사 실린더인데 약간 이제 요거 안 좋아요.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아마 누렇게 변할 거예요. 그래서 요 마사 실린더 지금 들어갔으면 원가 절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는 전년도 모델을 보면은 되게 좀 좋아 보이는데 요거는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요거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체인으로 갈게요. 체인은 지금 규격은 525 체인이에요. 근데 체인이 뭐 3D 링 체인 들어갈 줄 아는데 그냥 3D 링 체인은 아니고 그냥 일반 오링 체인 같아요. 오링 체인 들어갔어요. 쇼바, 뒤쪽 쇼바는 저렇게 양쪽에 링크로 견고하게 튼튼하게 잡아줬습니다. 원래 쇼바 잡아주는 이 링크가 이쪽에 보시면 너트 달려있고, 요게 ZD 제가 알기로는 스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알루미늄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경량화를 위해서 바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어 카울 좌측으로 양쪽으로 이제 반사경 되어 있고요. 스텝은 포지션 뭐 굉장히 좋은 포지션으로 지금 스텝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만족 못 하시면은 백스텝 가야죠. 머플러는 현재 뭐 나온 거는 국내에 뭐 아크라나 요시무라나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입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호수 보이죠? 요거는 이제 오바이트 호수. 오바이트 호수인데 아마 요쪽이 수분이 찰 거예요. 그때 이제 수분 빼주고 하는 그 호수인 것 같은데, 오바이트 호수는 보통 밑에 쪽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없네요. 테날은. 그러면 요게 이제 오바이트 호수가 맞는 거예요. 전체적인 색깔 밸런스는 굉장히 좋아요. 녹색에 블랙, 그리고 레드 컬러를 썼죠. 총 세 가지 컬러, 그린 컬러, 블랙 컬러, 스페셜 컬러. 세 가지 색깔입니다. 블랙 컬러가 2662만원이고 그린 컬러가 2695만원, 스페셜도 마찬가지 2695만원입니다. 현재 프로모션은 따로 없고요. 문의는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문의는 굉장히 많이 왔는데
신차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예약은 따로 안 받았지만 부산 매장에 오시면, 부산 가와사키 매장에 오시면 전시되어 있는 신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리터급 R차 중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수즈키도 없고 아론도 없고 야마도 없고 혼다는 있지만 좀 비싸고 그러면 테나리겠죠. 작년 가격 대비해서 다소 비싼 감이 있지만 모델 체인지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 정도 가격이면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사는 가와사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본인이 판단했을 때 한 번쯤은 가와사키를 타봐야겠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셔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이제 미들급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올라오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하나 제안해드리는 게 미들급 레플리카에서 테나를 타시는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신다면은 아마 또 새로운 이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엔진 출력은 그대로 200마력을 썼고요. 초반에 이제 엔진이 조금 이제 힘없는 듯 하다가 어느 정도 RPM이 올라가면은 쫙 치고 나가는 그 맛은 정말 다른 메이커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이죠. 가와사키 테나만의 강력한 파워를 느껴보시려면은 지금 보시고 있는 ZX 테나 2021년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